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완료가 됐죠?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력이 좀 이제 부족해져요. 전력이 이게 우주인데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한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는 왜안 되지? 뜰 일이 없나? 어쨌든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랑 갖고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과학팩 만들어 놓은 걸로 채워넣고 플랫폼, 그다음에 물류 로봇하고 건설 로봇, 그리고 태양 전지판, 그다음에 스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스톤. 그리고 태양 우주 전지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 스펙트럼 거울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위에서밖에 못 만드니까요. 이것도 만드는 게 우주 제조소고, 다중 스펙트럼도, 그쵸, 우주 제조소에서 만들어요. 하나, 유리 여섯. 아, 이리디움? 이리디움 있어야 되겠네, 이리디움. 그래서 이제 우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연료가 비쩍 부족하네요. 로켓 연료, 야, 일로 와봐. 로켓 연료. 300몇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러면은 두번 정도는 더 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주로 다시 한번 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갔다 왔다 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죠, 우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이리디움을 이제 캐러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 과학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왜 이쪽으로 오냐? 왜 이쪽으로 안 오고? 왜? 이상하네. 여기다 놓고요. 잠깐만. 다 있죠? 여기다가 놓고 나머지는 플랫폼 놓고. 오케이. 얘들 다 들어가 우선. 따로따로 보관을 해놔야지. 이거는 여기다 이거 넣고 됐죠? 이게 왜 있어 이거? 넣고 야, 다 넣으면 안 되죠? 저 죽어요? 됐어요. 어디야? 위에죠? 왜 일로 올까요, 진짜? 그 지정해 놓는 게 있을까요? 어디로 가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시오 하고 지정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정을 안해 놓은 걸 수도 있고. 야야야야야야야. 스탑.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은데. 가자. 멈추고. 아, 아직도 많이 남았네. 로켓은 일로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또 여기다 넣고요. 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거 할 거예요. 전기시설을 먼저 확보를 좀 하고, 아무래도 지금 스펙트럼은 못 만들 것 같아요. 윤활유 만들 수는 있겠는데? 그쵸? 유리랑 다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이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우선 그냥 이걸로 놔야 될것 같아요. 넣고, 여기서 분리로봇, 건설로봇도 있을 거예요. 야, 오케이, 이렇게. 건설로봇.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 이제 스스로 다. 여기 보시면은, 많이 쌓였죠? 어딨지? 오케이. 이게 많이 있어요. 과학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요. 좋고. 됐습니다. 이제 과학 기술력은 괜찮고, 이제 플랫폼으로 옆에 확장 좀 하고요. 와, 이렇게 사라져요. 두 줄. 이렇게 놓고 확장하고. 아직 더할수 있죠? 많아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변전소. 놓고, 아, 이 정도까지. 조금만 더 그러면은 해보죠. 이 정도? 딱인데? 지금 못 날르네? 잠깐만, 야야. 오! 오! 죽을 뻔했다. 잠깐만. 생명 유지장치 어딨어? 야. 생명 유지장치를 제가 다 넣어버렸네요? 몸에 죽을 뻔했네. 오, 죽을 뻔했다. J를 눌렀는데 안 날랐는 거예요. 됐어요. 자, 플랫폼이 얼마나 더 있는지. 오케이, 이 정도, 우선 이 정도는 좀 남겨둘까요? 이 정도는 좀 남겨두고, 변전소. 우선 좀 빠져봐. 여기다가는 이걸 놓는 게 좋죠. 여기, 어디니? 여기서 이거 가져오고요. 변전소랑 이제 이거랑 이거 됐어요. 이거를 아 여기 또한 칸만 딱 설치하면 좋겠는데. 줄여들어. 들어서
여긴가? 됐죠? 그러면 전력 소모가 150까지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우선. 딱 맞게끔. 됐죠? 저희는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안정감. 뭔가 안정감. 안정감이 되죠? 여기도 이제 좀 전력을 이제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지금 못하고 이런 것들 콘덴서 터빈 75% 효율의 증기 터빈입니다. 사용한 증기의 99%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뭐야?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것들 다 보시죠? 이런 것들 이것도 해야 돼요. 이런 기술 업그레이드를 쭉 해야죠. 이것도 해야죠.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로봇의 활용도가 50% 증가해요. 운반량 하나가 더 증가된다는 것은 하나가 들고 가던 게두 개씩 들고 가기 때문에 우선 이거부터 하죠.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터빈. 아니, 터빈이 아니라 이거. 그 다음에 터빈. 그리고 우주복이 있었는데, 우주복은 아직 못하죠? 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장비 슬롯도 커지고, 인벤토리 보너스가 거의 40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리디움이 어쨌든 필요해요. 무조건 이리디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리디움을 이제 캐러 가야 돼요, 저희가. 이런 것들 계속 기술 업그레이드를 쭉쭉 해 나가면 되고, 로켓 쪽을 봐도, 아니, 우주선 쪽을 봐도, 몇 가지 다 했죠? 다 했어요. 이제 이거 두개 하고, 두개 업그레이드 하면은 강화 우주 플랫폼 이게 필요한 거? 여기 만드는 데 버트로 가겠죠? 이제 이거 이두개 과학 별도 업그레이드 하고 해야 돼요. 이건 뭐지? 천문학을 해야 되는구나. 와. 그러니까 이 세 개랑 빈 카드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고 이것도 이네 개를 이용해서 또 만들고 이거는 이걸로 만들고 이거는 이걸로 만들고 뭐 이래. 와, 미치겠다. 베릴리움? 여기 이제 베릴리움이 필요하네요. 더 적은 양으로 많이 만들 거면. 여기는 다두 개씩 들어가고, 하나 나오고, 여기는 다 하나씩 들어가고, 베릴리움 플레이트 20개가 들어가서 2개가 나오고, 베릴리움 빨리 캐러 가야 되겠는데. 베릴리움도 업그레이드는 했습니다. 짜잔 짜잔.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할수록 재밌어지죠. 여기도 이렇게 놔주고. 아, 잘 되고 있어요.
마저 여기 업그레이드 해버릴까? 맞아. 깔끔하게. 이게 진정한 깔끔. 어차피 플랫폼 또 가져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우선 이 정도면은 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놓고 이쪽은 이제 내려가죠. 됐고. 먼저 만들어야 될게 이거냐. 근데 여기는 베릴리움이 아니거든요. 이리디움이고 가시광선이고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천문학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먼저 이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세 개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맞죠? 이세 개를 만빈 카드가 빈 데이터 카드가 여기잖아요. 빈 데이터 카드. 아니, 잠깐만. 고철. 고철은? 오케이, 고철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고철은? 이쪽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나오던 고철들도, 뭐가 문제야, 지금? 철판. 아하! 철판 구리가 없네요. 철판 구리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내려가서 제가 또 해야 되겠네요. 철판 구리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딜리버리 캐논으로 자동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신호기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어쨌든 이제 이번 시간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뭘로 만들었죠? 가시광선, 적외선, UV. 가시광선, 적외선, UV. 빈 관측 프레임. 빈 관측 프레임이 필요하고, 망원경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냉각된 연료체 마이너스 100도짜리가 8개씩 필요하고, 그러면은 빈 관측 프레임은 현재 저희가 베릴리움이 없으니까 베릴리움을 먼저 캐야 여기저기서 막더 많이 만드네요. 와, 베릴리움 먼저 캐야 되겠다, 베릴리움. 베릴리움은 저기, 아, 재밌다. 이거 게임 너무 재밌는데요? 위성에 있어요, 위성에. 베릴리움은 여기서 있어요, 여기. 여기 말고는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이쪽,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가면은 베릴리움을 캐는 거예요. 워터랑 베릴리움을 캐서 우주로 쏴서 딜리버리 캐논을 가져가요. 딜리버리 캐논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도 있죠. 캐논포도 배달이 되나? 캡슐? 캡슐도 배달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베릴리움 광석을 캐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내지나? 아, 그것도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이거 만들죠. 우주 제조소. 우주 제조소를, 오케이. 우주 제조소 많이 써야 되겠는데? 망원경도 만들어야 돼요. 우선 이따 놓고, 우주 제조소, 그리고 망원경. 망원경을 만들어야 돼요. 다중 스펙트럼 거울이 또 필요하긴 하네요.
다중 스펙트럼 거울. 결국은 이게 필요하네요. 결국은. 넓게 넓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중 스펙트럼, 아니, 그 윤활유가 필요한데. 뭐 윤활유는 윤활유가 여기 있긴 한데, 아, 그러면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맞다. 여기 펌프, 이 펌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회로 있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 놓고 여기다가 회로를 설치를 해요. 아, 회로 설치가 안 되는구나. 이게 문제거든요. 화학재를 그만 만들어도 될듯 싶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1.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끊어놓겠습니다. 끊어놔야 될것 같고,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고 이쪽으로 계속 보내버리니까 이몇 가지 찰지도 모르겠어. 이게 우선 멈춰놓고.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화학재료 필요하기 때문에 넣고, 그다음에 화학젤도 화학젤이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연결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 안 된다. 이쪽으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우클릭, 좌클릭 해서 로봇으로 요청 상자를 놓고 우클릭, 좌클릭 하면은 제로 들어오고요. 여기다가 효율 됐죠? 스펙트럼 완성. 이렇게 놓으면은 될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만, 많이 쓸 필요 없어. 야, 그럼 어떨결에 다중 스펙트럼을 만들었네요. 어떨결에? 어떨결에 다중 스펙트럼을 만들었고, 밑에 내려가서 철구리 이런 것들을 한 덩이씩 더 강철은 됐고, 뭐였지? 여긴 아직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망원경을 또 만들어야죠. 망원경. 이제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망원경을
망원경. 망원경을 만들고.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들어오구요. 뭐야, 이거. 야. 뭐가 이렇게 많이 날라오냐. 뭐야? 와, 왜 이렇게 많이 날라와? 10초 제작 시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날라와? 뭐, 1200개가 왜 날라와? 아,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많아. 여기다가 너 아껴야 돼, 우리. 유리가 여기였을 거예요. 유리가 저기였을 거예요. 제작하는 게 유리가 40개.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치, 만들죠? 망원경. 망원경. 아, 두 개. 아,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죠? 망원경 두 개 만들었어요. 망원경이 총 몇 개 필요하냐? 관측 시스템이죠. 이게 아니죠. 이거죠. 지금, 이제 빈 관측 프레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석탄도 올려야 되겠네. 석탄. 경유도 지금, 경유 시스템이 없어요. 경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경유도 놔야 되고, 야. 수 없죠. 조금씩 벗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됐어요. 됐고. 아, 이거 우주에서 뭔가 재료가 없이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거. 다듬어진 데이터 기판. 데이터 카드 갑판. 철판. 철판 내려가야 돼, 우선은. 어쨌든 지금 3단계 과학평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만 해놓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딜리버리 테스트 상자가 있어야 돼요. 있을 텐데요. 없으면 안 되는데. 딜리버리 테스트 상자가 있어야 돼요. 딜리버리. 자, 동그란 거. 동그란 체스터 상자. 없으면은 안 돼. 나 경위 못 받아. 큰일 났다. 사용한 데이터 카드. 이건 어디다 쓰지? 오, 여기 있네. 사용한 데이터 카드를 냉각된 여류체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네요. 냉각된 여류체가 없어가지고 현재로선 안 되고 하고 있고요. 이거 너무 멘붕 오는데? 우선 이거부터 하죠. 아, 하나씩만 해, 하나씩. 이거부터. 우주제조소. 망원경. 됐어요. 망원경? 이거면 되고요. 5개면 되겠죠? 5개면 되고.
아. 하나씩만 우선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냉각된 열유체 어쨌든 필요하긴 하네요. 어쨌든 경유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필요 없어요. 원래 이쪽으로 로켓 연료랑 그런 걸 받아오려고 했던 건데, 이거 쓰자, 이거. 오케이. 이거를 이쪽에다가 따로 스펙트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경유를 쏴줘요, 밑에서. 그러면은 우주 제조소를 놓고 여기서 스펙트럼을 만들고 경유 들어오고요.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상자를 하나 놔줘야 되지. 상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오고 여기 사던 것처럼 해야 돼. 여기 사던 것처럼. 경유통, 경유 드럼. 경유 드럼 이렇게 오면은 상자가 쌓이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주 이거 놓고 그래서 이제 우주 배럴을 버리는 경유를 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스펙트럼 그 다음에 요청 상자. 맞다, 배럴도 이제 버려야죠. 빈 배럴통 들어오면은 되구요. 그럼 여기다 이제 또 요청 상자를 놔야죠. 요청 상자를 놓고 스펙트럼이 나오게끔 그 다음에 다시 내보내요. 스펙트럼은 한 칸만 됐죠?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하면은 대로 됐고 밑에서 이제 철하고 석탄만 하나 올려 보내면은 되겠죠? 스펙트럼은 이제 완성됐고 이제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 3개 망원경 3개를 놔야 돼요. 망원경 유체도 필요하니까 유체를 어디서 가져올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놓으면 되죠. 넌 이거, 넌 이거, 넌 이거. 몇초 걸리죠? 5초. 5초당 하나의 프레임.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우선 이건 안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100도시가 필요하잖아요. 100도시 이게 필요해요. 그럼 이거는 만들고 있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10도짜리 연료체가 필요할 뿐이에요. 초냉각기랑. 그럼 또 초냉각기를 또 여기서 만들어야 되죠? 전기엔진 유닛 있냐? 제발 있어라, 야! 제발 전기엔진 유닛 있어라! 없네? 와, 펌프 4개 있고, 탱크 만들면 되고, 파이프 있고, 파이프 없고, 아, 전기 엔진 유닛이 없어서 못 만드네요. 아하하하. 아, 결국은 또 내려갔다 와야 돼요. 아, 이게 문제예요. 내려갔다 왔다, 내려갔다 왔다 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지금은 이건 못해요. 지금은 이건 못하고, 물류로봇, 오케이, 이거 하나 완료했죠? 하나 완료한 것 같고, 완료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까요? 초냉각. 이거 할까요?
아니면은 연구 속도? 아니에요. 로켓 생존성.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것들 하지, 이것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 시험. 이런 것들.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어차피 100개씩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 다 해주고, 밑에 내려가서 처리랑 좀 싸줘야 되겠네. 자, 여러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지금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만원경을 넣어놓고, 지금 여기 있어봐야 할 것도 없거든요, 지금은. 내려가서 다시 중요한 것들을 또 가지고 와야 돼요. 다중 스펙트럼. 여기. 오, 좋아. 좋아요. 철, 구리, 유리. 그리고 석탄. 석탄까지. 아, 딜리버리 이거 좀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경유 쏘면은 스펙트럼까지는 완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저희는 다시 밑에 내려가서 하나씩 점점 돼가고 있으니까 재밌는데요. 여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몇개 남았죠? 여기에 121개.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미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다 미리 좀 넣어 놓고. 야, 만들어, 열심히. 오케이. 만들고, 전기 엔진 유닛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올라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선, 이거. 여기서 철. 그렇죠? 철, 구리, 그 다음에 유리였죠? 유리를 좀더 대량화를 해놔야 되겠네요, 이거. 쭝! 막 쏴. 그 다음에 석탄. 석탄. 이건 있었네. 이건 있었는데 딜리버리 그 체스터는 없어가지고 체스터를 자동화를 해놨거든요. 보시죠? 체스터를 미리 여기 안에다 넣어놔야 되겠어요. 전기 엔진도. 아, 이거 전기 엔진도 여기다가 좀 넣어놓고. 열심히 쏘고, 그다음에 여기다 석탄. 찍어서 놓고요. 놓고 여기서 석탄. 여기서 찍어야 돼요. 나우비스 오빗. 여기죠, 석탄. 석탄 하나 이렇게 찍어 놓고, 온. 그 다음에 석탄. 석탄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딜리버리 캐논으로 중유도 보내야 돼요. 중유도 보내야 되는데, 중유가 현재 자동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유도 이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중유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 시스템을 하나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딜리버리 캐논이 광물이 되느냐? 되죠. 캡슐이 자동화로 캡슐은 캡슐이 못 보내네요. 캡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전선 폭발물 단열재 전밀도 구조물 우주에서 못 만들잖아. 어떻게 만들어 우주에서 이거를? 아, 미치겠다. 우주에서 못 만들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베릴리움은 못 쏴요. 이렇게 지금 쏴야 되는데, 캡슐을 지금 못 만들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캡슐을 가득 채워서, 가득 넣어 놓고, 그리고 베릴리움을 캐요. 캔 다음에 광물 자체를 이제 딜리버리를 할수 있잖아요. 딜리버리를. 그러니까 우주, 우리 지금 위성으로 쏴버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캡슐 자체를 많이 만들어요. 네, 지금 캡슐이 많이 있을 텐데. 캡슐 자동화가 어딨지? 그쵸? 이거를 많이 만들어요. 오케이, 이거를 몇개더 만들기. 여기다가 대량화를 해서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놓으면은 됐죠. 그다음에 아이 에너지 빔 19시간. 맞다,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아직 안 했네요. 이런.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완성됐으니까 한번 더.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다 해야 되겠죠? 오케이. 만들어. 야, 만들어. 오케이, 만들고 여기다 기점으로 두 번째 거. 저 이거. 이렇게 하나 만들고 밑으로 내려와서 오케이, 이렇게 됐죠? 됐어요. 이제 알아서 만들 거예요, 또.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로봇들이 또 만들어 줄 거고요. 됐어요. 그러면은, 한, 150기가 줄까지는 되겠네요. 150기가 줄. 그쵸? 150기가. 거기다가 이제, 30기가 줄만 더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다. 여기를 좀 밑으로 해서 만들었으면은, 일자로 쭉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놔두면 되고, 보세요. 물류 로봇들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네요. 자, 휴게소 줄게. 휴게소 해줄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잘 되고 있고요. 딜리버리 로켓 잘 쏘고 있고, 여기다가는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투 클릭, 좌 클릭. 여기는 경유 배럴. 경유 배럴. 여기죠? 여기다가 놓고 온. 그다음에 경유 배럴을 자동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벨트, 지하 파이프. 이거 오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죠?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득가득 차 있어요. 야야야야. 어이구, 여기서 걸리는구나. 가자. 리듬을 타고. 아, 걸렸다. 다시. 됐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다 놓고. 아, 이제 됐어요. 여기 더 이상 할거 없어. 더 이상 이제 할거 없고요. 확실하게 여기는 됐습니다. 확실하게 할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오케이, 됐습니다. 많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다가도 이제 똑같이 놓고. 물류로봇들 여기 왜안 해주냐? 해줘, 여기. 얘들아, 만들어줘. 만들어줄 거라 믿고, 여기서, 경유 배럴 채우기. 그쵸? 그러면 이제, 끝! 됐죠? 됐고요. 왜 여기 안 만들어줄까요? 물류로봇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건설로봇이. 아니면은 그게 없나? 엄마. 이거 조립기계가 지금 자동화가 안 되나요? 왜안 가? 여길 왜안 오죠? 와, 50분이다! 제가 50분을 설정했기 때문에 벌써 50분이 흘렀네요. 건설로봇도 있는데? 건설로봇들 바쁜가? 어쨌든,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발사. 다시 한번 가볼까요? 부족한 거 있는지? 철이 지금 1600, 1900, 유리 2000, 석탄 다 있죠? 경유만 엿다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은 다 있고 저걸로 확인을 해야 돼요. 오! 금방 찾죠? 경유를 이제 그러면은 여기다 놨을 때
발사했죠? 자, 볼까요?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스펙트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우, 다섯 개씩 만들어지니까 훌륭한데요? 몇 개씩 겹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요. 좋죠? 좋아요. 잘 되고 있고 여기도 경유가 10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 쌓이고 좋아요. 잘 되고 있죠? 굿. 이제 다음에 이제 우주로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이거를 만들 재료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그리고 미리 한번 가볼까요? 이거를 천문학 연구소도 필요해요. 천문학, 그쵸? 천문학. 이거 만들 것도 슈퍼컴퓨터. 천문학과 슈퍼컴퓨터를 만들 재료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천문학, 어딨는데? 어? 잠깐만. 아, 여기 있네요. 중력학 천문학. 천문학 연구소. 슈퍼컴퓨터랑 천문학 연구소. 슈퍼컴퓨터를 만들 재료도 처리 유닛. 처리 유닛을 이제 만추 처리 유닛 위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저번에 가져갔었기 때문에 700개 있죠. 700개. 근데 700개로는 약간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더 놓고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죄다 만들어서 가는 게 좋죠. 오케이, 끝났다. 오,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도 거의 많이 해가죠 지금. 이런 건 됐고 500개씩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우선 패스하고 이런 거 기술부터, 그쵸? 이런 기술 건전지 빼고 이런 거부터 마이너스 273도짜리 초냉각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좋죠. 그래야 기술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서는 못 만들기 때문에 밑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초냉각기, 저밀도 구조물은 밑에 위에 있고 파이프 저장 탱크. 파이프 파이프 저장 탱크. 저장 탱크도 자동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저장 탱크도 가고요. 펌프는 지금 손으로 일렉트로닉 강철판. 일렉트로닉 강철판. 이제 재료는 넘쳐나네요. 이제 만들고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런 것들 재료를 제가 좀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